두려움 다스리기 7스텝 7일 명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7단계 명상을 7일간 여러분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그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두려움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위기를 기회로, 장애를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세우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